자, 어제 이어서 어제는 오랜만에 올그린 했는데 진짜 마의 시간대만 피하면은 그렇게 아트도 올그린이 가능하죠. 근데 아쉽게도 어제는 막배에 경찰한테 아주 그냥 다구를 당했지 거의. 그래서 자, 오늘은 뭔 화물이 있나? 그거부터 알아보자. 오늘도 올그린. 네, 어제 벌금도 사실 채팅창 벌금이라 갖고. 채팅창 안 보면 내가 경찰 어디 있는지를 보는데. 이게 그러니까 유튜버보다 힘들어. 경찰 어디 있나 찾아봐가지고. 자, 여기 선타. 알바? 안 해. 어이씨, 알바 해야 되냐? 이게 뭐야, 이거 배송이. 잠깐만. 응? 이거 알바하다가 이거 벌금 걸려가지고. 어쨌든 오늘도 차 가야겠네? 야, 이건 뭐냐, 이거? 같은 도시에 회사가 다른 거야? 아, 이거 가는 게 60달러가 비싸구나. 야, 듀얼 없니? 더블? 더블은 없네, 또. 더블 한 번 더 언제 해야 되는데. 차! 카! 텐톤. 뭔 아이스크림 먹었는데 꿀맛이냐? 뭐 아이스크림 원래 달달하지만 얘 왜 이렇게 시동이 꺼져? 경찰 공공의 적 저거. 근데 오늘은 너를 내가 안 걸린다. 아, 그거 안 되나? 경찰 안 걸리기? 그것도 도전해야 되는데. 어서 들어본 것 같다? 체리? 뭐 체리마? 별? 뭐야 이거. 너 요즘 바쁘다. 어서 와라. 같은 종류 아니야? 너 언제 업데이트 할 거냐? 아, 니네 커플들이 하도 많이 바뀌어갖고 헷갈린다, 야. 아휴, 참, 벌써 100일이냐? 내가 네 여친 누군지 모르지? 아, 요거 있다고? 월? 이거라도 해야겠네? 응? 난이신호 찔리냐? 내가 얘기한 거? 내가 얘기한 건 커플 얘긴데. 아, 너 그대로니? 넌 안 바뀌었구나. 잘 사귀고 있네. 벌써 100일? 근데? 내가 항상 얘기했듯이 시청자 여자친구는 내가 잘 안 외워 얼굴을. 그래서 여자친구 누군지 잊어버려갖고. 너는 임마 일주일에 두세 개, 아, 하나 두 개 하라고 그랬잖아. 그거지 뭐 너 얘기해봐야. 에릭이도 원래 올려야 되는데 에릭이는 그냥 논다 요즘에. 너무 업데이트 있냐?
밥? 온 김에 먹죠. 어제 신규 직원 뽑았지? 일 하나 오늘? 비싼 애 뽑았는데. 걔밖에 없어가지고. 주유를 완료하였습니다. 자, 만땅 채우고. 몸빵 먹고 있냐? 어떤 플레이요? 아, 이거 자동차 회사잖아. 방문수, 시간대별 분포와 주소. 아, 오늘, 씨. 그냥 일단 진행해야 되겠군. 걔는 반대, 아, 이건 반대, 아, 가만 있어봐. 아, 그런가? 아, 그렇구나. 아트는 반대가 없구나. 아니, 똑같죠, 뭐. 우리가 영국 가서 헤매는 거하고, 뭐. 아트의 판매량이 그래서 저조한가? 유튜브들? 아, 저 스타 제도 해결을 하긴 해야 되는데, 저거. 이번 주 내에 아무튼 이번 주? 근데 내일만 하면 안 끝이잖아. 아, 그러니까 오늘 녹화를 좀 빨리 하는 거네? 오늘 풀문이냐? 빵 이름이 보름달이야? 그런 빵도 있냐? 자, 딴 때보다 좀 일찍 녹화를 시작해버렸네? 방송 자체가 뭐. 자, 아무튼 간에, 오늘도 올그린. 하여튼 벌금은 최소화해보자, 일단. 15만 달러. 아, 오늘 못 벌겠네. 자, 어제 이 노래. 자, 살려보자. 지금 세팅 좀 다시 했으니까 뭐 이상하면 얘기하세요. 이건 너무한가? 아무튼 내가 누구 때문에 다시 한번 사운드 세팅을. 이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냐? 레드윙님 뭐합니까? 누가 널 스레트를 했냐? 어떤 종류냐 도대체? 이건 뭐야? 전화가 왔어? 너 리듬을 찾았구나. 이직 자는 게 좋지. 더 커야 될 나이 아니냐? 야, 거기 원래 그러냐? 근데 원래 그런 좀 위치가 좀큰 위치? 하여튼 위치가 좀 높은 그런 카페나 블로그 같은 거에 그렇게 제재가 좀 있어? 어? 저렇게 물어보니까는
왜 없지? 그러게? 시옷이 끝났는데? 그게 무슨, 그러니까 누구랑 가는 게 중요하지? 저기 레드윙님 기준으로 라이트 꺼야 되겠고. 그 볼륨을 얼마 내야 음악 소리가 들립니까? 어, 그러냐? 너 누나 옷 골라줄 수 있니? 애매한 숫자다, 야? 10시 기준으로 119명이라고? 하기야, 뭐 그 정도든 뭐. 상승세면 맞아. 어제 확 올랐다가 오늘 꺾였다? 문제가 있고. 상승세면 맞지. 여자 못 골라? 그러면, 그럼 니네 누나가 너한테 물어보냐? 이 옷 어때? 아니면 그냥 너는 진짜, 뭐 어떻게 하냐? 누나 옷이 살아가는. 왜 너는 또 일을 못 구했니? 너 신입이냐? 방금 누구였지 이제? 아, 신입이었나? 90달러? 얼마 안 쓰겠는데. 응? 어, 얘 노래가 나오네? 얘 요즘 뭐하고 살지? 그니까, 너 뭐 하라고. 아무튼 그거 상승세가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최고 기점을 찍고 유지가 얼마나 되냐가 이제 초반. 아니 임마, 그러니까 바꾸라고. 이거 이 말이라도 해. 아 그래요? 그 옷 이뻐. 누나가 고른 거. 빈말이라도 시작해. 아, 아니다도 해주냐? 이뻐한 적은 없냐, 그럼? 관계 회복의 시작으로. 아니, 그래, 홍보해야지. 어쩔 수 없어, 네가 후발주자기 때문에. 그런가. 네가 보기엔 니네 누나 뭐 못 고르냐 그런가? 니네 누나 어리진 않은데. 여자 블로그는 제재 안 한다고. 어느 선만 좀 지키면 좋을 텐데. 그런 걸 욕은 안 먹을 거 아니야, 카페 내에서. 뭐, 그럼 된 거지, 뭐. 그것도 그 사람 능력이거든. 다른 사람한테 뭐, 카페 내에서 보이는 욕이 없다면. 내가 그런 걸 안 해봤고 뭔지 모르겠다. 그런 게 뭔가.
저런 게 필요한가? 그놈의 뭐 역시 카페 같은 곳은 경쟁 체제 속에서 아 저거의 반문인 방금 생각났었는데 스타 때문에 잊어버렸어. 적당히 먹어라 라는 그거의 반문을 내가 어 이거 왜 여긴 안 갔니? 노래를 그 공유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오랜만에 듣는 노래들인데 어 신규 직원 시작이 좋네. 어 후진이 그동안 너 같은 애가 좀 있었을까? 너같이 반짝해서 올라오는 없었냐? 전례가 없었단 말이야? 어어어어어? 아 쟤 바로 섰구나. 아아 어 다행히 데미지 안 입었다. 저 AI가 쟤 너무 가깝게 브레이크를 잡아가지고 지금 양보짐의 조지션 뉴턴하고 있는데 아니 넌 난 컴퓨터 뺏겨갔다고 뭔 일인가 했다 씨. 12월이 뭐야? 뭔 카페? 아 누나한테 그냥 이 말해라 한참 클라이라고 야 그거밖에 안 됐냐? 아니 뭔 카페인데 도대체 여행 카페면은 연도수가 그게 긴 게 많을 텐데? 얼마 안 된 카페잖아.